경기 전 세계 프로드워 플레이어 중에 가장 이기 어려운 이영호를 잡아도 대박낸 이시영 선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모든 승리한테 값지겠습니다. 이영호 잡으면 제맛 아닙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이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게임하면서 유리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좋았어요. 네. 특히나 이 힘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좀 두고 싶은데 예, 이영호 선수를 상대하기에 좀 다른 선수와 좀 느낌이 다른가요? 그냥 처음에 이름값에 위축되는 것 때문에 좀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영호 이름값이 그러니까 돈으랑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전선수리다 이렇게 겁먹는 겁니까? 돈으랑 얼마나 될까? 이영호 이름값. 그냥 무난하게 가면 거의 이기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뭔가 올인성 플레이, 굉장히 자극적인 플레이 이런 거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테란전 6번에서 6번 다 졌었고 이번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란전 스타1에서는 한 경기에서 한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이시영 선수 쪽으로 경기 시작 전부터 데이터상으로 약간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 내적으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좀 테테전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요. 좀 방송 적응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연습 때는 네. 항상 잘 해왔기 때문에 연습 때만큼만 하면 누구든지 이길 자신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호를 이겼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거의 이영호 이기면 그 다음부터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검증된 거니까 자 이영호 이긴 지금부터 이제 어떤 모습 계속해서 팬들께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지금 성적이 매우 부진한데 빨리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노력도 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SX까지 같이 성적도 동반상승을 기원합니다. 네, 이시영 선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쯤 감사드립니다. 자, 이영호가 일단 이거 사람인 거 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이번 경기는 이시영 선수가 더 잘했기 때문에 경기를 잡은 것이고 초반에 탱크 싸움에서의 그러한 서로 간의 잔실수 또 이영호 선수의 잔실수를 바로 이용하면서 이시영 선수가 결국 많은 자원을 통한 주요 거점 장악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STX 분위기 상당히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 한 경기 이겼는데 테란전에서 이시영 선수는 더 이상 테란전의 약점을 보이는 선수가 아닌 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TX 소울팀 이 힘을 받아서 바로 전반전을 끝낼 수 있는 이런 그 힘을 두 번째 세트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STX. 그래서 네오 일렉트릭 서킷 바로 이 선수가 나옵니다. 김도우 손에 꼽힐 만큼 SX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우 지금 네 이번 시즌 드디어 이제 방송에 적응을 해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날카로움과 여러 가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선수라서 더더욱 오늘 경기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긴 이시영이랑 김성현이 조금 이렇게 무치가 불리하면 김도우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가볍습니다. 예, 창의적인 플레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예, 몸 속에 그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남이 맞서는 케인지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3세트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김성대가 나왔습니다. 네, 김성대 선수 안정적이죠. 네, 언젠가부터 이제 팀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네, 이번 시즌은 스타1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뭐 최근에 이겼었고 캐스파 랭킹 이번 달 뭐 3위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무너졌다고 무너지는 그런 팀이 아닌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임정현도 있고 뭐 보영민도 있고 주성욱도 있고 잘하는 선수가 많으니까요. 양기범 선수 경기 준비됐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도우 선수의 지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신영, 김도우, 테란 쌍포로
자, KT의 연전 연속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마스사는 김성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도우 선수의 투스타 플레이를 좀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유닛 하나하나 아기자기하게 사용을 하면서 상대방을 흔드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서의 그런 모습까지 계속 이어줘야 되고요. 네. 아주 좋을 때예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어제까지 네. 비가 오다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햇볕만 따가운 게 아니라 바람도 약간 살짝 불기 덥지도 때문에 덥지도 않고 네. 네. 게다가 주말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에요. 네. 예, 너무 좋은 이런 날이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누워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늦잠 자신 분들 지금 한번 창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로 뛰쳐나오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솔로분들은 예, 프로리그까지만 딱 보시고 아, 그렇죠. 예,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2부까지. 2부 또 SK텔레콤과 삼성에 붙어요. 이 경기 장난 놓치면 아니죠. 안 됩니다. 네. 네, 프로토스 명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매치들이고요. 이 좋은 날씨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희망찬 밝은 빛이라는 생각으로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힘내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 아, 네. 네. 앞에 그 외국 또 팬분들이십니다. 알파벳은 제가 또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네. 제 수준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예, 맵 전적은 뭐 SX 소울팀이 4연승 중으로 조금 더 좋고 또 재밌는 게 김도우 선수가 저구전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김성대 선수에게는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성대 선수가 지난 시즌에 테란전을 4경기에서 3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0승 3패밖에 기록하지 못한 김도우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이런 그 재밌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모두 상대 전적도 좋은데 그 네. 데이터 가지고 아무튼 이 시정도 뭐 최근에 이겼다는 거 하나 뭐 그 데이터 하나 믿고 이겨서 그 잡아짜투리 이용호를 그렇죠. 김도우도 가능해요. 선수의 어떤 자신감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김도우 선수는 얼마 전까지 4연승 하다가 김승현 선수에게 5-1에서 패배를 네. 했죠. 네, 그래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그런 연승이 끊긴 건 아쉽지만 뭐 다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네, 극단적인 빌드 준비해왔죠. 테라는 뭐 이런 유행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가까우면 뭐 팔바라, 멀면 그냥 더블하면 되는 거예요. 네, 테란의 이러한 공식은 언제나 지금까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각선 거리 나왔고 노베럭 더블 커맨드 했고 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지금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은 예, 흘러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가까우면 벙커링, 멀면 더블. 아 그렇죠. 가까우면 네. 벙커링, 네. 아, 벙커링. 네. 네. 아 진짜. 근데 뭐 정찰이 됐건 안 됐건 이렇게 갔는데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예, 같이 이제 이렇게 부유하게 먹고 출발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뒷마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그가 이 맵에서는 어쨌든 테란이 이렇게 배짱 있게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러커 다수른가 스파이어 지어놓고 약간 페이크를 준 이후에 러커 왕창 만들어서 뒤쪽에 있는 중립건물 깨고 우수수 들어온다거나 혹은 드랍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했었던 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맵은 17-4로 테란이 앞서는 맵이에요. 네. 네, 승률이 10% 후반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가 3회 처리 해법이 어느 정도일지 조금 더 봐야겠고 저 이제 SCB 한두 방이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결국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 방.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 못 잡으면 그렇게 아까워요. 꼭 잡아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하라고. 정찰병 살려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 치어풀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제 치어풀 중 화면에 잡히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매회 다섯 분께 즉석밥 을 저희가 드립니다. 세 개 드릴 세트를 드리니까요. 네, 즉석밥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맛있게 드시는 법 잘 모르시면 이승원 쳐보시면 나와요. 네. 아, 이승원 네. 말투랑 이승원 말투랑 똑같이 나와요. 네. 네. 글이 똑같아요. 네. 네. 네, 직접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올려주셔서 네. 엄청난 뭐 사람들의 이제 또 관심을 받았고요. 네. 네, 정말 즉석밥 하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리그 전후로 많이 보셨잖아요. 바로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좀 그 뭐 여러 가지로 하도 그 광고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좀 그 광고를 이제는 보기가 약간 껄끄럽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그게 상품으로 예,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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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생들이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PC방이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하죠. 네. 예, 정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부부싸움한 그 쪽에서 남편에게는 그런 경우도 네. 있겠네요. 밥 안 해주면은 네. 예,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목숨 줄이겠네요, 그게. 네. 직접 제가 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안 해 먹죠, 네. 자연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즉석밥이 그래. 우리나라 즉석밥이 우리나라가 쌀이 좋아서 그런 거. 오! 쌀이스타! 이런 거. 네. 아싸! 그러면 네. 저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오늘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김도우의 창의적 시도자. 네, 창의적 네. 브랜드. 저희 막 10개 네. 토론을 했잖아요. 네. 김도우의 창의적 플레이 이 선수의 투스타 얘기했더니 아이고 정민이 형 3스타 보여드릴게 하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와 야 생각을
조금 더 이제 그 뛰어넘는 네. 원래 기본적으로 투타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자극적인 플레이인 게 맞는데 오히려 확실하게 지금은 아 정말 예. 자극적인 선수예요. 매력적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몸에서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수의 경기를 제가 뭐 중계를 하다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상 가제트라고 있잖아요. 네. 머리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맥가이버 칼 같은데. 네. 예, 진짜 어디서 온몸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그 선수이기 때문에 그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하나 취소. 네. 매력적이네요. 투스타로 갔으니까 네. 결국 기... 맞췄어요. 이거 제가 맞췄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알고 있었습니다. 예. 3스타 조금 너무 자극적이었나? 네. 이런 자극적인 몸에 안 좋으니까 네. 너무 자극적이었네. 네. 장난이고요. 네, 일단은 상대방을 봤더니 아, 3스타까지는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좀 바꿨는데 사실 히드라에 혹시라도 속은 거라면 3스타 포트가 괜찮았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게 히드라 한 개 보여주면서 일단은 지금 히드라 뭐 두 개까지 아예 럭커로 네. 숨겨놓고 이런 식이 되면 치즈 탱크 생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투스타에서 레이스만 나오게 되면 테란이 유리한 거고요. 네, 일단은 히드라 두 개를 숨겨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럭커 변태를 해서 이제 짧은 거리로 살짝 이동을 해서 뭐 드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저기다가 이제 럭커를 이제 럭커를 일찍 몰래 이제 개발을 해서 뭐 지금은 상대방의 어쨌든 그 치고 나오는 수를 그쵸, 오버로드가 얘네 변태되면은 예. 어! 아! 야, 이거 완전 그 도둑이 이거 그렇죠. 끝났죠, 이 작전아? 이 타이밍에 럭커 두 개가 저기 있다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드랍 업그레이드를 누르지 않은 거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냥 오병형, 예, 오베럭에서 머리를 뽑아내는 그런 빌드를 상대로 예, 스탈 럭커 하는 거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드랍을 누르지 않았는데 럭커 두 개가 저기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면서 수비 완벽하고 레이스도 재미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예. 정면은 뭐 입구만 뒤에 탱크 있는데요. 예, 그럼 뭐 들어가면 그냥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김도우 선수는 투스타 지어놓은 거에다가 클로킹까지 개발을 해서 상대방의 이제 오버로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정찰까지 지금 시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야, 지금까지 아직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도우. 네, 김도우 선수 참 레이스 좋아하는 선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슬슬 서로 간의 심리전. 네, 무엇보다 이런 식의 양상을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이러면서 하이브를 빨리 가는 예, 저그와 뮤탄리스크를 아예 생략을 하는 단계로 갔죠. 지금 이제 뮤탄은 찍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원 낭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포콜론이 건설을 해가면서 한시 확장 기지가 좀 늦게 걸리기를 바라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하이브를 간 이후에 디팔러라든가 이런 하이브 영역을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인데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심리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테란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퀸스에 스스로 지었습니다. 아직 하이브를 누르진 않았습니다. 김성대. 네. 디파일러 마스터인데요. 그렇죠. 뭐 디파일러 나오기 전에 이득을 봐야겠고요. 설마 레이스의 공업까지 누르는 거라면 진짜 이거는 와, 이거 한 100에 한 경기도 안 나오는 게임이에요. 네, 이러면서 일단은 뭐 지금은 스타포트에 좀 힘을 좀 주고 있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배럭을 늘리면서 투스타에서 베스를 한 번에 모으면서 바이오닉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아니면 메카닉을 갈 것인지 아직은 봐야겠는데 네, 네. 현재까지의 의도는 이 선수라면 아, 메카닉이 오히려 그냥 지상군의 공업을 미리 눌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게임 연출이 계속해서 아직 레어 상태인 것도 방금 전에도 강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럭커 소수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시가 좀 늦게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결국 한시 같은 경우는 럭커 자체가 럭커 디펜스 라인 자체가 좀 무색하죠. 사실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가네요. 네. 네, 이제 갑니다. 네, 한시 그래서 스포가 없을 때 지금 들어갔으면 일단은 뭐 스포 하나 정도의 타이밍은 괜찮고 예, 원샷 원킬로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레이스가 쌓이면은 스포 하나 맞으면서 그냥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정말 특이한 플레이어네요. 네. 지금도 이러면서 레이스 한 기가 잡히지 않은 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고 이러면서 스포 하나 정도는 지금 정도면 깰 수가 있거든요. 네, 한시죠. 그래도 좀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아, 지금 벌렸어요. 타이밍에 클로킹을 해서 숨은 다음에 한시적 제가 볼 땐 이거 좀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면 노리는 게 나아요. 네, 그런 가운데 김성대도 나옵니다. 히드라가. 예, 히드라가 어쨌든 한시 지역에 상대가 그러니까 러커 수비 라인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시 쪽에다가 스캔을 딱 찍어보고 아 그쪽으로 병력이 가겠지라고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를 안 가고요. 안바락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안바락 쪽으로. 그렇죠. 병력이 엇갈렸죠. 네. 저 물론 김성대 병력도 꽤 돼요. 예, 성동 역설을 한 건데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는 한시 수비라인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약간 어정쩡하게 지금 회군하고 있어요. 네, 병력이 빠졌을 때 시대가 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 현상이 옵니다. 김성대 선수가
한시 앞마당에 해처리를 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판단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네랄이 적기 때문에 멀티가 많아봤자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 레이스를 통한 완벽한 수비, 그러면서 메카닉 이제 탱크 뿜어져 나옵니다. 이거 스포만에 깨도 돼요. 예. 드론이 지금은 뭐 이거는 원샷 원킬로 지금은 거의 순삭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시에다가 스캔 찍어보고 앞마당으로 가서 상대방을 흔들고 그 이후에 이제 뒷마당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팩토리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탱크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식의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뒷마당 쪽에 대처만 뒷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이 러커와 히드라 병력이 뭔가 상대방의 뒷마당을 좀 괴롭혀주지 않으면은 한시 앞마당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보다 이미 체크가 끝났고요. 예. 예. 네, 그래도 이제 김성대 선수가 이렇게 멀티를 두 군데를 안전하게 활성화하게 되면 테란이 불안하죠. 일단 이거는 그냥 너무 컨트롤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너무 스타일리시네요. 너무 색깔. 너무 이 선수 레이스 쓸 때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네요. 네. 자, 너무 흔들어대요. 3팩에다가 올 에드온. 너무 흔들어대요. 너무 흔들어요 네. 지금. 흔들다가 이제 자 여기서도 지금 가스캔은 드론을 잡아줄 수 있고. 자, 뮤탈라노까지 확인. 네. 네, 그래도 7시에 몰래 멀티가 성공한 건 대박이네요.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히드라 저기 하는 거고 이 멀티가 활성화가 혹시라도 되면 진짜 대박입니다. 네. 자, 저라면 이제 레이스를 재미로 충분히 맞고 지상자 화력 중심으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예, 테란이 언제 어떤 병력으로 치고 나올 건가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자, 뮤탈리스트가 하나 나온 걸 봤기 때문에 클로킹을 한 상태에서 이동을 했었는데 자, 이제 테란은 탱크로만 끌고 나오려다가 다시 회군 골리앗 찍어야죠, 이제는. 네. 예. 뮤탈이 꽤 됐거든요. 네. 공중은 지금 전거 나요. 발키리, 발키리. 그렇죠. 발키리가 있었고요. 네. 예. 이전부터 한 개 한 개 모아놓은 것이 일단은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지상군이 나가야 돼요, 밖으로. 지상군이 밖으로 나가야 6시에 커맨드를 짓는 척을 하면서 짓는 척. 바로 여기 커맨드를 지어야 7시 안 가요. 네. 7시에 병력 저걸 하나 보내면 되는데 왜 안 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 심리상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6시에 커맨드를 지금 지어야 이 멀티가 안 들켜요. 네, 그리고 이제 뭐 SCV는 지금 지으러 가는 모습이고 골리앗과 그다음에 이제 그 탱크 게다가 발키리까지 있기 때문에 적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잠깐 난감해지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정답은 역시 하이브 유닛이죠. 방어력 1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아직 이전에는 발키리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일단 골리앗 세 개 발키리를 꾸준히 찍어놨고 4기. 어이구. 네, 여기다가 좀 빠르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공중병력으로 탱크 잡겠다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예. 발키리 4개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인메사를 해가면서 슬슬 힘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좀 주어졌습니다. 테란이 한번 주저앉았고 그러니까 뮤탈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싸워줍니까? 네, 그래도 발키리. 따라잡혀요. 예, 정말 이런 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이런 신기한 예,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멋진 레이트 메카닉. 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 뭐 좋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경기를 흘러나가게끔 7시 가스 멀티 성공, 뭐 하나의 멀티도 뭐 보너스로 달려있고요. 그렇습니다. 레이스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모습부터 게임 연출 강조를 했고요. 예, 레이스도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기본 병력 그 지상군의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한시 앞마당과 한시 본진 여기를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라인만 안정화되게 되면은 상대방의 메카닉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의 병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이제 적어도 마찬가지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대는 뒷파일러 이 전투가 확 달라지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테란전 승률이 좋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드랍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 슬슬 어딘가 한 군데는 빈틈을 만들어야 됩니다. 7시 멀티가 없어서 테란이 초가스에서 이제 3가스 6시 멀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김성대 선수는 본인이 유리하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예. 선수들이 그런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네. 뮤탈리스크는 발키리 앞에서 지금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여기는 진짜 병력 한 부대 미만으로만 보내도 아까 깰 수 있었던 멀티였었는데 사실 자신의 멀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7시 같은 경우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가스 멀티가 두 군데가 사실은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공대공에 자신 있는 가운데 대란이 지상 화력 병력이 예. 우아하고 갑니다. 지금 이제 저그는 딱 이제 자원이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됐습니다. 이제 병력을 찍어내기 직전이고 디파일러 없이 지금 상황이 투가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 한시 앞마당까지 밀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7시 모르는 상태 계속해서 예. 아예 본진? 먹은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예. 나오는 것도 다르죠? 네, 그렇죠. 그냥 센터 지역에 한시로 오는 중앙 지역에 마인맵에서 잔뜩 해놓은 다음에 한시에 밀면 밉니다. 게다가 이제 디파일러라든가 이런 병력이 미리미리 와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병력이 이동하다가 러커에 잠깐 살짝 막혔는데 최대한 지금 병력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모으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메카닉의 화력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계속 올라가겠다. 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병력을 반반 갈라서 양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공중 지원을 확실하니까요. 네. 대공 유닛들이 지금 오고 있고, 뒤쪽을 깨게 되면은 뒤에 지금은 자리 잡았을 때 한시 본진까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김성대 선수도 이제는 기본 병력이 움직여야 됩니다. 디파일러가 미리 건너와 있던가 말이죠. 네, 언덕은 이미 뚫었고요. 네, 네, 디파일러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배스를 없기 때문에 소환만 다치게 되면 어떤 멀티든 간에 지킬 수 있고, 김성대 선수도 자원력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하면서도 공격 견제는 필수예요. 자, 그럼 이제 김동 선수 어떤 판단을 할지요? 일단 네. 뒷발에 다크섬이 쳐졌거든요. 그러면 생각만큼 진군이 쉽진 않거든요. 예, 진군이 쉽지 않으면 적의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한시와 한시 앞마당을 모두 다 먹은 오가스, 그러니까 사가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병력을 운영할 수, 할 만한 이런 힘이 있거든요. 병력을 좀 크게 운영할 만한 힘이 있거든요. 공격 방향을 틀었나요, 지금? 한시 네. 쪽이 아닌가? 12시에? 12시 게임 12시. 예. 네, 일단은. 그래도 김성대 선수가 병력이 갇혀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시 지키고, 그러면서 12시 반반 갈라서, 사카스에서만 마르게 해도 태량이 완전 유리합니다. 네. 예. 김성대 선수, 자원 보세요. 이거 배틀 프로젝트 찍을 계세요, 이 자원. 7시 이제 봤죠. 야, 이거 언제 먹은 거야?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7시가 보너스로 돌아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지금은, 팩토리라든가, 기본 유닛들,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7시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뒤로 더 뺐다가, 한시로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본진으로 압박할 것인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압박하지 않으면 적군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럼 그렇다. 그럼 김도는 무조건 싸워야 돼요. 왜냐면 병력 200 찼거든요. 네. 소모해야 돼요. 플레이그. 기발했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탱크 수면요. 예, 지금 이제 러커가 버로하기도 전에 웬만하면 녹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의 엄청난 숫자 배세까지 나왔고요. 지상은 이거 닦고서 회피하고 없습니다. 스프레스 때문에. 네. 1-1업. 근데 베스는 죽으면 안 돼. 베스는 죽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서 7시 라인 쪽에다가 말매설 하고, 그 다음에 드랍 개발까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지금은 견제를 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저렇게 이제 드랍을 안 맞으려면 계속 압박해야 돼요. 자, 7시 쪽 저자원줄 돌아가는 건 진짜 눈뜨고 보기 못 참죠. 자, 그러면 네. 6시 쪽 일단은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릴 수 있죠. 예, 뒷판을 먼저 내렸고요. 하나라도 광! 광! 역시 영화 배우 출신이에요. 네. 네. 와, 체력 3남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린 것처럼 네.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아, 그렇죠. 네, 와, 이거. 주특기는 트라이앵글.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소음을 치네요. 그렇죠. 아, 영화 같은, 네. 영화 같은 선수. 진짜 영화는 이름만 영화도 이 선수 진짜 영화에 나왔어요. 진짜 영화에 나왔습니다. 사실 영화에 나온 사람 또 하나 있죠, 전영주. 그렇죠. 네. 또 엄재경. 네. 또 김치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네. 근데 배우 출신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시 쪽에다가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6시 멀티가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는데도 한시 쪽으로 압박할 수 있는 건 7시가 있기 때문이고, 김성대 선수는 조금 늦게 밀리면 결국 한시 쪽에서 나왔던 병력이 이 병력은 그냥 6시를 밀 수 있을 만한 기세거든요, 지금. 네, 지금 7시 다 밀리면 김동 자원 말라요. 그렇죠. 네, 하지만 문제는 자원이 말라도 돼요. 미네랄이 6천 있으니까요. 그래, 돈 안 벌어도 돼. 돈이 너무 많아서 한 두 번을 커맨드 깨줘도 돼요. 세상 부러운 사람, 네. 네, 그래서 돈 안 벌어도 돼.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돈이 세상 제일 와, 통장 잔고가 이보다 더 네. 많을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네. 네. 생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놨어야 되는데, 일단은 김도호 선수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고, 네. 김성대 선수는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원래 근데 네,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이 더 부럽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 바닥나요. 예. 통장에 10억 있다가 막 바닥납니다. 벌어야 돼요. 통장에 예. 10억 있어도. 버는 쪽은 김성대 선수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폭발적인 힘으로 상대방의 돈 버는 수단, 그러니까 직장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은 그냥 똑같은 상태가 되면서 이미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네. 거죠. 아니면 이렇게 살살 꼬셔서 쉬어라. 너 정도면 쉬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네. 돈을 안 벌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돈은 잔고가 6천에서 4천으로 떨어졌어요. 예. 와, 지금 슬슬 그렇죠. 돈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플레이그 뿌렸으니까 이제 뮤탄스가 하나 나와서 어찌됐든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요병력 빨리 지금은 뽑아내고 12시 멀티까지 김성대 선수가 가져가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축적된 자원이 계속 떨어지게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계속 견제를 해주면 언젠가 모아놓은 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런데 이 모아놓은 돈이 떨어질 때 지금 김성대 선수의 11시 자원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떨어져요? 6시에 멀티 하나 하고 7시에 멀티 하나만 이어나가게 되면 워낙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경기를 이기는 건데 네. 김도호 선수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멀티가 밀리는데 200이 계속 차있어요. 네. 김성대 선수는 이제 상대방이 자원 없고 조금만 버티면 내가 이긴다는 걸 확신하고 있을 때 엄청난 병력이 나오죠. 메카닉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다시 모으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기동력도 떨어집니다. 바로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주는 싸움을 하려고 김성대 선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공 병력은 제거를 했어요. 네. 한시 안마랑 쪽으로 들어오는 이 병력들만 어찌됐든 한 번 더 밀어내면 6시를 견제할 만한 네. 이런 그 수단이 생기는데 입구 이상까지 전진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다 예, 바로 이제 디파일러 강조한테 좋았고요. 이런 대강강기도 잘 아껴야 됩니다. 네.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력 바꾸면요. 7시에 커맨드 센터 지을 자리 세 군데나 있잖아요. 네. 지금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가서 지으면 됩니다. 그럼요. 네. 1200원 네. 정도 가지고 뭐가 아까워요 그게. 그냥 한 번에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탱크만 컨트롤 잘하게 되면 여전히 테란이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상 병력으로 걸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진짜 소규모이기는 해도 효율적인 드랍을 하면은 됩니다. 드랍을. 네. 지상으로 갈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닥터보도 치면서 김속기 치면서 네. 탱크 정리할 수 있죠? 구성은 네. 이쁘게 잘 뿌렸네요 지금. 네. 역시 디파일러 마스터라는 별명에 정확히 어울리는 플레이이긴 합니다. 네, 이러면서 드랍까지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김성대 선수는 업그레이드 상대적으로 잘했고요. 네. 한시적 세 군데 멀티는 방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멀티 자원이 많이 남아있어서 김성대 자원이 마르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죠. 이제 200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8시 돈 버는데. 네, 저거는 종족적 특성상 또 자원이 늦게 떨어져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죽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거 그만하고 라인 유지하면서 7시 라인 쪽 두 군데를 다 먹어야 돼요. 네. 예. 믿었던 김동호의 자원 재고 있던 그냥 버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요. 김동호 선수가 정말 지금 가장 안 좋은 플레이는 지금 메카닉 팬들은 이렇게 병력 맞바꿔 줄 정도의 자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원은 있었지만 팩토리가 적었단 말이죠. 네. 멀티 활성 1시 가면서 3시에 멀티를 이어나가거나 혹은 7시를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마스터모절할 정도의 팩토리 숫자는 아닙니다. 이제는 김성대 선수가 어느 정도 상대방의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싶으면 12시 쪽 먹으면서 7시 라인 쪽에 지금은 시야 다 밝혀놨거든요. 커맨 센터 지우면 날아가서 그냥 커맨 센터를 짓지 못하게 만들 만큼의 어떤 그 힘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김도 개수의 바닥당겨 유니카운트 비슷해졌습니다. 김성대가 따라갔어요. 그렇죠. 끄집어 내리고 버는 대로 올라갔어요. 버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네. 지금. 김성대 선수는요, 그 불려있던 상황에서 자원을 거의 근심을 안 남기고 다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 아껴서 결국은 부자가 되는 그런 광경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잘 쓰니까. 그럼요. 잘 쓰니까요. 잘 써야 뭐 쓰는 법을 알아야 이렇게 버는 것도 잘 아니잖아요. 경제 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상첨화. 금상첨화. 네. 수비와 자원과 6시에 떨어지는 순간 김도 선수 빨간불 들어오는 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좋은 시절 후회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와. 문제는 금상첨화 오버로드. 이거 봤어요? 봤어요. 네. 이거 견제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뭐 그러니까 사실 모양만 금상첨화인가요? 예, 오버로드를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상대방은 긴장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한데 김도우 선수는 이 병력이 다시 한번 아까처럼 깨지면은 안 됩니다. 이쪽 네. 멀티를 하고 한시 안마랑은 기본적으로 깨고 12시를 못 먹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참 네. 막 들어오죠. 자, 김동원은 좀 오버로드는 페이크라고 믿었나 봅니다. 신경 네.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공격합니다. 네. 자, 그래도 여기서 이득 많이 봤네요. 네, 이렇게까지 김성대 선수가 잘했지만 결국 3시 멀티를 안정화시켜서 가만히 안전히 있으면요 자원에서 뒤처질 게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김성대 선수 이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지만 몰아칠 정도의 병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마인매설 철저하게 해놓고 3시정 이제 먹은 이후에 12시 반 계속 이제 견제를 해주면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 한시 안바락 쪽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네. 자신의 자원줄 지키고 3시 6시 지키고 12시 못 먹게 만들면 결국 저거는 미네랄을 만지만 포카트에서 말라요. 네. 정말 어떠한 뭐 나쁜 의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요환 선수가 이제 뭐 전성기 시절에 매일같이 우승할 때 그런 거 있죠. 이제 서로 간에 자원이 말랐는데 병력이 계속 나와요. 배럭에서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네. 것처럼 이 매직 상대방이 놀란단 말이에요.
지금 김성대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지금 본인이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경기장에 이겨야 되는데 병력이 계속 나와요. 네. 이게 매직이죠. 그렇죠. 이묘한에 알 수 없는 생산력. 네. 네. 아 근데 그것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와요. 그렇죠. 조금씩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끝까지 재미를 네. 보니까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하늘지만 길게 나오는 이묘한. 네. 네. 그래서 지금 김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축탄환이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견제 해줘가면서 결국 기본적으로 12시 먹고 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진영에서 먼 9시 쪽까지 가져가고 아 그러면서 울트라를 준비를 하는 아,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두 군데 모두 근데 당분간은 두 군데 모두 안 들어갑니다. 제2시장은 6시에 두발 네. 때문에요. 네. 네 결국은 낙스도 헤드가 됐고 미네랄은 뭐 여전히 1400 이상 있습니다만 가스 자체가 이제는 좀 빡빡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성대도 가스 없네요. 네,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는 김성대도 가스가 없어도 드랍과 그 다음에 정글링 그 다음에 디팔러로 상대방의 멀티 정도는 들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온맵에 마인맵을 해야 됩니다. 온맵에 전맵에 전맵에 그냥 무조건 벌처 나올 때마다 마인 3개는요 센터에 모두 심어 놓은 다음에 벌처가 잡히더라도 잡혀야 되고요. 12시까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되 어쩔 수 없지 이건 반강제적인 거니까 9시에는 절대 주면 안 돼요. 네. 그렇게만 되면 결국 김성대 선수도 자원이 넘쳐서 울트라를 한 번은 생산할 수 있지만 소모 형태로는 불가능해요.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 되는 겁니다. 저글링은 무지막지하게 많죠. 지금은 네. 가스 자체가 전부 다른 곳으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풀업 됐고요. 기본 명령 풀업 됐고 마인 매설 진짜 상대방이 와 몸서리치게끔 마인 매설 해놓으면서 3시와 6시 안정화시키고 슬금슬금 팍팍 전진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전진하면 됩니다. 야, 이거 떨고 잡고 이거 그냥 달려가도 될까요? 예, 달려가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못 들어요. 아, 떨구나 떨구나 그죠?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 경력이 네. 여기 위에 움직입니다, 여기 위에 저글리 떨구면 김성대 움직입니다. 네. 움직입니다. 마인 복사 마인 마인 떼고 해야 돼요. 여기 복사 마인 떼고 해야 돼요. 자 마인 복사 마인 복사 마인 복사. 네 그래도 수호음이 제대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예. 오 디파일러 맞다 디파일러를 디파일러 저 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예. 아 지금은 또 탱크 간격도 있었던 데다가 주변에 벌처가 마인 매설을 해놨었기 때문에 아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그냥 잡아버렸고요. 야 이거 중계하면서 이렇게 죽는 게 오래간인데요. 예, 네, 저글링이 끝도 없이 내려오면 때려봐요. 저글링은 원업치 뽑을 수 있거든요, 김성대. 원업치 뽑아서 지금은 이쪽에 탱크만 줄여도 상대는 가스의 압박이 있는 상태라서 자, 저글링, 저글링 무한 저글링, 지금이에요. 무한 저글링, 밀어 무한 저글링, 프로토스 상대하듯 게임 끝날 때까지 저글링만 보내면 됩니다. 네, 자, 말고 같이 밀었는데요. 밀었습니다, 지금. 네. 밀었어요. 미네랄 7000도 이제는 거의 100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김동호 선수 가스가 79, 83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세신적이 못 버텼으면은 지금은 저글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가 없어도 저글링만으로도 싸움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저글링만으로 싸움이 됐어요. 뚫었어요. 소모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7시 라인 못 먹게 만들고 6시 툭툭 건드려주고 그러면 12시가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3시를 뺏어먹든가 9시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든가 네. 지금 테란이 아까 그 부유한 시절 다 지나가고 커맨센터를 진짜 삐뚤게 지으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그럼요. 있습니까. 그럼요. 너무 좀 안타까운 커맨드 위치입니다. 돌려야 돼요. 돌을. 네, 뭐 들키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내린 건지 일단은 정말 경계가 유리했어요. 아주 유리했으면 이런 경기는 졌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후반 집중력에서 양 선수의 차이가 좀 심각한 뒤에 디파일러 왔어. 네, 박수 나오네요. 게스파 네. 랭킹 네. 3위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디파일러 마스터의 디파일러의 이 엄청난 장벽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 진짜 디파 장인답게 싸우네요. 디파일러만 나오면 네. 그때부터 실력 발휘가 되고 마우스가 잘 움직입니다. 네, 하이브 이전에 김성대 선수는 김성대 선수가 아니에요. 네, 네. 와, 막 정신없어요. 아, 그렇죠. 네, 드라마 스탠바이라는 그 시트콤 자주 보고 있는데 아 정말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글링이 징글징글하게 나오는데요. 아, 본진 안쪽에 네. 아, 네. 본진 안쪽에 훅훅 두 번 펴지는 저 그 다크솜이 무슨 그 축포 같습니다. 아, 네. 네. 이거 완전히 그 스타쉽 트루퍼스예요. 아, 네. 끝도 없이 뭐 외계 혹사에 갔더니 끝도 없이 뭐 나옵니다. 계속 가요. 네. 온 맵에서 저글링이 달려갑니다. 난리 났어요. 네, 가요. 달려요. 네. 저글링이 진짜 쏟아지네요, 말 그대로. 네. 네. 아, 이제는 가스가 남아요. 가스까지. 아니, 이런데 울트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저글링만 저글링 그대로 제일 시원할 거 아니에요. 네, 많을 때 벌어야 돼요. 돈 많을 때 그 많은 돈을 바탕으로 벌면은 그럼요. 정말 영원히 잘 사는 건데 내가 돈 많으니까 한번 이거를 벌지 않고 과감하게 써야지 이러면은 망하는 제, 겁니다. 제, 제. 아 디파일러 마스터 김성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뒤집어내네요.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디파일러 수험 치고 멀티 자원 피해를 끝까지 막으면서
네, 소수명 인구만 빼서 상대방을 견제하는 이런 플레이와 방송 경기에서 이제 김성대 선수는 이제 거의 완성형으로 가고 있고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김성대 선수. 네, 아, 김성 아깝죠. 본인들 느꼈을 거니까 다 이겼다 이거. 네, 분명히 앞마당을 먼저 먹고 출발을 했고 상대방의 레이스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좀 가난하게 만든 데다가 7시 몰래벌트까지 성공했고 자원이 한때 전성기 시절 6천 이상으로 가는 이런 그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꾸준하게 진짜 개미처럼 자원을 축적으로 해가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던 김성대 선수에게 결국 이제 지구력에서 뒤쳐지면서 경기까지 내주게 되네요. 네. 아, 딱 그 엄청난 지구력으로 결국 김성대 상대를 잡으면서 승리를 거둬 경기로 원점 들어왔고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전반 파이널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